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콘입니다. 안녕. 술은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호박하게 오늘도 여진경 씨 돌아왔습니다. 야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 리큐르를 근처 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다가 쉽고 간편하게 저렴하게 만들어서 여러가지 칵테일을 이제 소개해주는 리큐르 튜토리얼 시간입니다. 빠짜빠짜 신난다. 이번에 해드릴 리몬첼로라는 술입니다. 여러분들 리몬첼로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이게 이탈리아 전통주입니다. 레몬 리큐르예요.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이라고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달달하고 그리고 살짝 새콤하고 마트에서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롯데마트에서 약 21,900원 정도에 팔고 있을 거예요. 마트에서 사도 상관없는 술 중에 하나예요. 와 레몬 마스터리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리몬첼로 같은 경우에는 샷으로 마셔도 그냥 뭐 적당해요. 그냥 달달하니 새콤하니 되게 맛있어요. 샷으로 마셔도. 그리고 무엇보다 집수질에 전 최적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마트에서 파는 것도 일단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일단 레시피들이 다들 뭔가 좀 하이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타고 나머지를 뭔가 주스 같은 거나 혹은 뭐 탄산수 같은 거로 채운 느낌. 제일 먼저 알려드릴 레시피인데 리몬첼로 하이볼이에요. 얼음 있죠? 얼음 넣어줍시다. 하이볼 같은 경우의 기준은 1에서 1.5온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이 조금 크니까 1.5온스를 할게요. 리몬첼로 1온스 넣어주고 0.5온스 딱 넣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넣으면 괜찮은 것들 알려드릴게요. 탄산수, 크랜베리 주스, 토닉워터예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크랜베리랑 탄산수, 토닉워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섞어 먹으면 좋냐 하면은 저 솔직히 말하자면 토닉워터입니다. 리몬첼로 토닉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리몬첼로 하이볼 토닉워터 나머지로 하이볼 잔에다가 여기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들어 올려주면 끝. 하나 둘 셋 짠. 이게 제가 토닉워터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토닉워터 넣으면 되게 뭔가 달 것 같잖아. 전혀 그러지 않아요. 토닉워터의 씁쓸한 맛이 살짝 있거든요. 그 느낌이 딱 리몬첼로의 그 달달하고 상큼한 맛이 그 느낌을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아주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좀 밍밍하게 좀 마시고 싶다, 청량감 있게 되게 뭔가 그런 식으로 먹고 싶다 하면은 탄산수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타잖아요. 술을 타고 막 이제 뭔가 감성값 막 그런 걸 높이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레몬 있죠? 여러분들 뭐 감자칼 같은 걸로 여기 껍질을 썰어준 다음에 껍질량 나오는 여기 있죠? 여기서 위에서 살짝 이 껍질을 짜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쏙 해주면은 이런 느낌. 원래는 잔에 잔 여기 테두리나 이런 곳에다가도 이제 묻혀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칵테일 리몬첼로 모히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처음에는 쉬운 버전으로. 쉬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서 대충 쉽게 마시는 방법, 그냥 뭐 재료도 그냥 간단하게 뭐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자 리몬첼로 모히또 준비물 리몬첼로 그리고 레몬즙 그리고 설탕 아니면 심플 시럽 이 두 가지 중 하나. 그런 다음에 탄산수예요. 자 얼음 일단 넣어줍시다. 뽕 뽕 리몬첼로 1온스 넣어줍니다. 리몬첼로 1온스 레몬즙 0.5온스 심플 시럽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 시럽 넣어주면 돼요. 그냥 심플 시럽 없다 하시면은 설탕을 넣어주시는데 설탕 넣으실 때 녹여서 넣어줍시다. 일단은 설탕은 1티스푼 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탄산수 있죠? 나중에 어차피 탄산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탄산수를 살짝 까서 조금 넣어서 이제 탄산에 녹여줍시다. 바스푼이나 머들러 같은 걸로 녹여주시면 돼요. 적당히 녹았다 싶으시면 이제 이거를 부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탄산수를 가득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하나 둘 셋 짠. 맛 자체는 진짜로 모히또예요. 새콤하고 살짝 달달하고 좀 마시기 쉬운 롱드링크 같은 느낌. 민트 안 하고 뭐 레몬 뭐 라임 안 짜고 막 그런 상황인데도 진짜로 그런 비슷한 맛이 납니다. 그냥 집에서 마시기 되게 쉬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 제대로 한 잔 딱 해가지고 마시고 싶다 라든지 애인 혹은 친구 막 이제 뭐 썸 타는 사람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뭔가 한 잔을 내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가산점이 될 법한 리몬첼로 모히또 좀 어려운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리몬첼로, 머들러, 레몬, 단계, 설탕, 탄산수,
그런 다음에 원래는 여기서 민트잎이 있으면 좋거든요. 민트잎 뭐 애플민트나 페퍼민트 있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애플민트를 추천하는데 애플민트 같은 게 솔직히 이제 구하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애플민트를 굳이 안 사셔도 되긴 합니다 솔직히. 자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일단 레몬을 손질해 줘야 돼요. 레몬을 꼭다리 있죠? 꼭다리 떼주고 여기도 꼭다리 떼주고 반을 잘라줍니다. 반 잘라주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잘라줘요. 한 번 딱 더 잘라줘. 자 이거면 됩니다. 하이보잔에다 얼음 채우지 말고 이 상태에서 레몬 두 쪽을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설탕 1티스푼. 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머들러 있죠? 머들러로 찍어내려주면 됩니다. 찔러줘요. 찍어줍시다. 으깨주시면 됩니다. 찍어 눌러주면서 돌려줘요. 왜냐면 돌려주면서 설탕이 녹기 때문에. 너무 짓눌리면 이걸 살짝 빼주기도 하고. 자 어느정도 됐다 싶으면은 이제 빼시고 리몬첼로 1.5온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바스푼 같은 걸로 한번 살짝 섞어줍니다. 자 이제 얼음이 들어갈 거예요. 얼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탄산수를 가득 채워주시면 완성이에요. 좀 기술 있어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바스푼 이렇게 꽂고 여기 바스푼 위에서 살살 내려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 하면은 아 이거 탄산이 죽기 때문에 살살 내려주는 거야. 엄마 너 또 맛있어. 벽면으로 대충 내려주셔도 돼요. 모히또가 완성됩니다. 하나 둘 셋 짠. 뭐라고 레모네이드도 레모네이드인데 달짝지근하면서도 뭔가 조금 새콤한 느낌. 쉬운 버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레몬이 막 이제 건더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이 입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시지가 않아. 그 왜냐면 알갱이잖아. 알갱이다 보니까 레몬을 배암으로 쓸 때보다 엄청 조금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상큼함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 딱 레몬 알갱이를 딱 씹었을 때 이제 상큼함이 입에서 팍 퍼집니다. 좀 그런 즐거움이 있는 술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술입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피치트리 영상 찍을 때도 되게 그냥 장난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진지하거든. 물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전 같은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리몬첼로 여러분들 레몬 리큐르입니다. 레모네이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레몬즙. 여러분들 레몬을 한번 더 섞습니다. 레몬은 레몬 레모네이드입니다. 얼음부터 넣어줍시다. 한 조각 톡톡 리몬첼로 1온스. 자 레몬즙 0.5온스 15ml 짜잔으로 반잔 넣어주시면 되겠죠? 뽕. 그리고 레모네이드 잔뜩 넣어줍시다. 살짝 올려다주면 끝나겠죠? 레몬도 잘라 넣어주자고요. 극한의 레몬.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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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입니다. 여기다가 레몬 자 좋습니다. 여기다가 레몬까지 쏙. 레몬은 레몬 레모네이드입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깡. 진심으로 존나 맛있어. 진심으로 진짜 개맛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쯤은 묻히겠지 싶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다 레몬인데 이쯤 되면 하나는 묻히겠지 싶었는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 칵테일을 만들었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이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느냐. 근데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저는 솔직히 신 거를 잘 못 먹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시다도 안 돼요. 그냥 새콤하고 달달하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아는 레시피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제 시그니처인데 보드카 0.5온스, 진 0.5온스, 그리고 데킬라 0.5온스, 럼 0.5온스, 그리고 트리플세 0.5온스, 리몬첼로 1온스. 그런 상태에서 콜라를 넣은 이제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의 변형본 롱 이태리 아이스티입니다. 거기서 이제 리몬첼로 맛이 은은하게 피어나오고 이제 달달한 게 은근히 좋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사면 좋은 술?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레시피 같은 거 막 그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몬첼로 마셔보고 이거 어때요? 이거 되게 괜찮아. 이지믹스나 집수질에 너무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레시피 같은 것도 조금 적어요. 그런 게 적어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도 한번 참고해서 직접 만들어 볼 테니까 리몬첼로 마셔보고 이거 어때요? 이거 되게 괜찮던데 하는 레시피 있다면 한 번씩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어쨌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시고 뭐 메일, 카톡, 인스타 DM도 열려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열려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그 소통해주세요. 알겠죠? 즐거운 음주 되세요 이 주정뱅이들아. 빠이 빠잉.